글로벌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어요. 결국 혁신이 가장 큰 국가에서 큰 물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들이 없습니다. 해외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부분이 하나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우리나라 시장들의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안 돼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보다 유리한 시장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인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효석 아카데미 저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아끼는 후배입니다. 예, 저도 뭐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새로 저희가 이제 왔잖아요. 네. 어떠세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여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입니다. 예전에 이제 강남에 계실 때 사무실은 좋긴 했지만 좀 멀고 멀어서 많이 가까워져서 네. 이제는 뭐 더 자주 네. 출연도 하고 또 같이 의견도 공유하고 네. 그래서 또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제가 이제 사실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형님 오늘 요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럼요. 네네. 자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예. 어차피 시장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상상을 같이 해보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2024년 예. 이제 오늘이 1월 마지막 날이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좋은데 우리나라는 안 좋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망연자실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은 뭐 1월 내내 빠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웠고 그나마 최근엔 버티고 있었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사실 코스피와는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였죠. 물론 코스피도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도 컸고 오른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은 정도가 아닌가. 문제는 뭐냐면 글로벌 시장이 다 좋은데 우리만 이렇다 보니 물론 이제 중국이란 또 홍콩이란 나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국가고 우리가 수출하는 지역의 증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변동성을 겪고 있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게 계속 국내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네. 또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주식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던 게 1월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지네요.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안 좋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한두 가지 이유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미국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도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특징을 놓고 보면 일본이나 인도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정 섹터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지만 현재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최근에 그 1급 6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테슬라가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외국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현재 S&P500에서 시가총액 10위권에 차지하는 그 지수 비중이 한 30%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거죠. 네. 바꿔 얘기하면 이들 종목 몇 개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그 일라일일일을 비롯해서 그 흔히 얘기하는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좋았었잖아요. 네네. 이런 거 몇 종목만 미국도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특정 섹터 중심으로 움직인 게 기본적인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하고 다른 게 있다라면 그런 관련 기업들 자체가 사실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 지수를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도 그와 다르진 않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AI 관련 주들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미국은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가 움직였다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다 보니 그 관련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HBM 관련주라고 불리는 기업들 또 반도체에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였다라고 보면 다른 움직임은 아닌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초대형주들이 움직였다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형주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테마들도 있었었지 않습니까? 이유는 똑같았다라는 거고 핵심은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AI라는 키워드가 너무 중요했다. 그것을 반영하는 모양새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애들이 많았고 그 애들이 움직이니까 오른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어서 부진했다. 덜 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부진하다는 표현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주 찾기가 쉽지 않았던 모습이었던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다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최근에 부진했었던 중국 시장과 또 전기차 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중국 증시가 홍콩 증시하고 지금 뭐 아주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 최근엔 헝다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맞아요. 야, 이렇게 되면 뭐 헝다가 금융위기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미국과 대등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 관련 기업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사실상 지수 부진의 한 가지 원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전기차, 뭐 테슬라도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로 떠오른 것이 사실은 좀 주식시장에서는 부담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지만 사실 여러분들 전기차 관련 기업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하고 있죠. 뭐 LG그룹도 하고 있지, 포스코그룹도 하고 있고 삼성그룹도 하고 있고 SK그룹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보다 포지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이 좋을 때는 미국과 상관없이 또 주가가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 케이스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위력을 지닌 것도 굉장히 큰 원인이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 1, 2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점. 그래서 2차 전지 또 전기차 관련 기업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AI 이야기 해주셨고 두 번째 중국.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 마찬가지인 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부동산에서 문제가 된 건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 경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부담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인상적이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과거랑은 달리 우리가 너무 많이 익스포저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쵸. 그러니까 주요 LG, 포스코, 뭐 현대차, SK 뭐 다 있어요. 다 하는 거니까. 예.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이 좋을수록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또 애매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또 다른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에 더불어서 승승장구를 했고 여전히 뭐 산업 전망에 대해서는 큰 그림으로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그 변동이 커지는 만큼 지수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노출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인지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이야기를 살짝 해볼까요? 네.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한 예. 거 다 아마 보셨을 것 같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요즘에 드는 고민은 이런 거예요. AI 반도체만 좋고 나머지 안 좋다라는 것이 작년에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약간 등골이 네, 서늘하게 네. 야 이러면 낸드는 어떻게 하고 하이닉스 어떻게 하냐 하이닉스 그 좋은데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사실 반도체라는 그림을 놓고 보면 AI가 커가면서 반도체가 같이 커간다라 대해서는 이견은 없습니다. 큰 그림은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좋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은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흠.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이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것들은 결국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현재 AI 쪽, HBM 쪽 빼놓고 다른 분야에도 이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제 AI를 거의 활용하는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계시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온 디바이스 때문에 아 정말 기계를 바꾸고 싶어. 이제는 노트북도 바꿔야 될 것 같고 휴대폰도 무조건 바꿀 수밖에 없어. 라는 시기가 와야 사실 주가가 유의미한 정도로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을 보면 충분히 그게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 24 시제품이 나오긴 했지만 네. 사실 그것 때문에 휴대폰을 바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이게 그래도 써보니까 좋더라라는 것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지만 예상보다는 예. 좋다는 예. 반응들이 있어요. 저도 써봤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바꾸진 않겠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가 휴대폰인데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때 안 바꾸면 안 됐던 것처럼 또 카메라폰이 나와서 그 카메라가 너무 화소가 좋아서 아, 여행 다닐 때 내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해서 바꿀 수 있었던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기까지는 사실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그 기술을 가지고 얘기하신 엔지니어 분들도 올해보다는 그게 내년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아. 얘기들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결국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않으니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스마트폰들 흔히 얘기해서 뭐 애플부터 시작을 해서 덜 팔리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당장 뭔가 유의미한 성과를 진짜 빠르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AI가 좋아지면서 반도체를 해줄 수 있는 국가가 대만 아니면 한국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사실 여기에서 지금 아쉽게도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하. 굉장히 고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대한 기업이라고 믿고 있고 네. 또 거기에 다니는 임직원분들의 우수성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이쪽 AI와 관련해서 유의미한 성과를 보여주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일단은 그래서 뭔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충격이었죠. 사실 SK하이닉스가 되게 잘한 부분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놓고 보면 2등한테 뺏긴 거잖아요. 지금 D램 매출은 하이닉스도 더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아, 이거는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이렇게 되면 사실 추월당했다라는 건 이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굉장히 잘했는데 2등이 추월했다라면 조금 문제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삼성전자가 아쉽게도 우리 기대만큼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넘어가야 될 사실인 것 같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빠르게 우리한테 뭔가 신뢰를 찾을 만한 어떤 기술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렇게 되면 지수의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아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혀 있고 주가 측면에서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수도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른 이유도 이것도 제가 볼 땐 포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의 시장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전자 살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전자 사느니 그냥 같이 사. 예. 어차피 전자 좋아지면 뭐 그 직원들 월급 받고 성과급 받으면서 소비도 좋아지고 이런 이제 영향이 상당하잖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반도체 쪽 이번에 삼성전자 성과급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지금 네.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연결되는 게 성과급을 못 받으면 아무래도 뭐 차를 살라고 해도 그렇죠. 다음에 사자. 소비도 하고 연관이 되고 소고기를 먹 올라 그래도 고대리고 먹지 마.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그만큼 너무 중요한데 저도 좀 걱정이 되고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그 위치가 당연히 삼성전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따라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HM에 관련해서는 확실한 SK 하이닉스의 우위가 있는 됐죠. 거고. 예. 게다가 좀 약간 의심스러운 게 지금 잠깐만 이건 판이 AI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에서 얘가 이러고 있으니 이거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하이닉스는 더 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 삼성전자는 이제 추격자 입장이 된 건데 추격을 하더라도 어쨌든 보여주면서 추격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유의미한 성과가 없으니 주가가 더 오르고 싶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를 둘러싼 환경은 되게 좋은데 그 환경을 살리지 못하고 네. 사실 아쉬움이 되게 크죠. 네.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수의 안정성이나 시장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옛날에도 잘했지만 그런 어떤 저력을 빠르게 찾아서 국내 시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이제 디바이스 들어오는 온 디바이스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어떤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이폰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 사면 되는 거고 뭐 내비게이션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아이폰 그런데 아이폰이 이제 모든 걸로 평정해 버릴 정도의 바꿨죠. 혁신이 네. 일어났잖아요. 근데 AI 쪽에서는 뭐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아직 모르는 거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 이 정도 사용 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기계를 바꿔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 없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창출해 내겠죠. 사실 예전에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처음에 나왔었을 때도 비슷했었어요. 그 당시에 잘 아시는 지금 포털이라고 불리는 네. 뭐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제 야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었는데 처음에 나왔었을 때는 검색만 했지 그걸로
사실 어떤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있다가 맞아요. 그 뒤로 광고를 붙이는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됐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AI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머지않은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안에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 시작을 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사용적인 측면에서 편리함을 많이 느끼고 사람은 더 편해지면 바꾸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내가 편하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게 혁신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돌아가지 않는 거. 아, 돌아가지 돌아갈 않는 수가 거. 없어. 맞습니다. 쿠팡 한번 써보고 이거 뭐 돌아가. 휴대폰 없다고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그쵸. 뭐 이게 언제부터 있었다고. 맞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지.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러면 AI도 그 정도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된다라는 얘기죠. 제가 뭐 많이 나와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 그렇죠? 인터넷 환경이 되고 전자생거래가 발달하면서 사실 배달 민족이라는 또 배달족이라는 신종 직업이 생길 정도로 맞아요.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유튜브도 플랫폼이 되면서 나온 새로운 비즈니스의 형태가 나온 것처럼 뭔가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가 창출이 될 거다. 그럼 왜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느냐? 아직도 AI가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지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아마 챗GPT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스토어가 생겼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이 두 가지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네. 뭔가요?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CES라는 데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전부 다 로봇만 들고 나왔어요. 많은 기업들이. 아니 뭐 옛날에도 로봇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갑자기 로봇이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로봇과 개념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 원인이고 그거를 제공하는 가장 큰 툴이 저는 AI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로봇, 지난해까지 우리가 로봇 관련주 하면 협동로봇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협동로봇, 말 그대로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할, 그러니까 뭐 서빙을 한다든가 닭을 튀긴다든가 네. 아니면 커피를 탄다든가 사실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면 이번에 CES에서 나온 로봇의 역할은 뭐였냐면 사람의 보조가 아니라 사람을 대체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 자 그러면 사람을 대체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 하나는 머리가 있어야 되죠. 아. 어떤 임무를 내가 말로 하더라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겠죠. 알아듣고. 예, 네. 그게 AI죠. 기존에 있었던 로봇들은 프로그램화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밖에 못 움직이는 거였지만 지금은 야 세탁 좀 해봐. 야 커피 좀 타봐 하면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사람을 대체했을 정도로 그것과 관련된 머리가 생겼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손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대체한다는 개념은 손을 쓰는 거잖아요. 발로 뭐 하진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뭐 이것저것.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로봇 보면 손으로 뭔가를 많이 하죠. 뭐 계란도 놨다 만졌다 하고, 그렇죠? 지퍼도 올렸다 내렸다 하고,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학습을 하고, 그렇죠?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어떤 작업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와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산업이 커가고 있는 게 일단 산업 측면에서 하나가 발견이 되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CES를 가지 않고 사실 생명공학과 관련된 JP모건의 헬스케어에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지? 자, 글로벌에서 AI 하면은 거의 둘째가라면 서러운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꼽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델을 사실 제약바이오 산업에 투자했다라는 건 꽤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AI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진단 쪽과 신약 개발 쪽 요 두 분야 쪽으로 나눠지는데 엔비디아는 여기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고 현재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젠슨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의 영역에 도전하겠다. 굉장히 바벨탑 같은 그렇죠? 이런 얘기를 신의 영역이라는 신약을 개발하겠다.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본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AI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
그 산업이 제일 클 거라고 거기에 올인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아닐까.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AI를 통해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훨씬 더 비용을 축소해가면서 신약을 많이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위력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글로벌적으로 뭔가 제약 시장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큰 역사적인 일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AI가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지만 우리가 아 어떤 분야일 거다라는 정도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애플이 처음 iOS 가지고 그 뭐죠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도 우리가 아직 잘 쓰기도 전에 주가는 이미 날아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 더 잘 아시겠지만 2010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막 우리나라 이제 막 너 아이폰이냐 그러면서 아이폰 3 맞아요. 처음에 그때 막 사람들이 이게 혁신이라고 알았었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거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 시장에 우리나라에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맞아요. 이미 애플 주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을 저도 이제 좀 민감하게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AI가 세상이 분명히 바꿀 건데 그 바꾸는 정도는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라는 것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어딘가에서 있을 텐데 그게 어딘가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바이오 AI로 신약 개발하는 그 분야를 좀 찍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봐야 되겠죠? 이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밌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AI가 이렇게 발달을 하면 그 AI를 가지고 뭔가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 이 기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많이 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봤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나온 이 AI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더 많은 데이터로 누가 더 좋은 컴퓨터로 누가 더 많이 돌리느냐 게임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자본력이 클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이전과는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거대 기업들에 대한 기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돈 싸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제약의 플랫폼이 되면서 사실 중소형 제약사에다가 지분을 이렇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맞아요. 해서 지금 사업을 해나가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여기에 대한 과실은 거의 다 엔비디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또 다른 플랫폼이 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많이 오른 어떤 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뭐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끝이라고 꼭 당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아직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런 그 모델 가지고 AI 모델 가지고 뭔가 이걸 조금 경량화시켜서 그렇죠? 왜냐하면 시대가 발달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돌리긴 하지만 사실 파인 튜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요거를 조금 경량화하는데 성능은 비슷하게 내는 그런 어떤 기술들도 많이 발달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혹시 발달되었다는 소식이 들면 우리가 스타트업 안에서도 뭔가 유의미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AI 관련 비즈니스 가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역시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 연말. 예. 아니면 내년 초면 어느 정도 윤곽이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회가 많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생겼고 맞아요. 처음에 배달의 민족 생겨서 다 웃었잖아요. 그죠? 야, 저게 뭐냐 했는데 4조 원에 팔렸어요. 알고 계실 거고요. 야놀자란 또 훌륭한 기업들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많이 나올 건데 저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그걸 누가 할 건데 대학생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 예. 네.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훌륭한 기업들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니세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젊은 세대.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빅테크 관련 기업들 보면 모든 초기는 전부 다 대학교 중퇴자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그만두면서 만들었어요. 저커버그의 메타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하버드 그만두면서 했었던 거고 맞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그분 중퇴시잖아요. 저는 대졸인데 그분은 대졸이 아니신 거죠. 학벌은 제가 조금 더 높네요. 네. 죄송합니다. 울자라고 한 소리였고요. 그럴 정도로 혁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혁신. 그래서 뭔가 우리 기존에 있었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을 보시면 제가 볼 때 새로운 비즈니스가 잘 안 보일 거고요. 뭔가 미국에서 스타트업 중심으로 나오는데 대학생들인데 뭔가 획기적인 거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게 돈이 될 수 있을까 한 번 더 고민해보면 국내도 비슷한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도 국내 주식도 그런 관련 기업들 제가 볼 때는 선택을 하시면 저는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혁신 그러면 되게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아름다운 혁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보통은 파괴적인 혁신이라고 파괴적인 얘기하죠. 혁신이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혁신인 이유가 기존에 잘했던 애들 부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아이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골로 갔습니까? 그렇겠죠. 잘 생각해보면 노키아 골로 갔죠. 모토롤라 없죠.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아예 그냥 다 보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빅테크가 될 거냐 아예 스타트업이 잘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셨다는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빅테크들도 과거의 노키아처럼 과거의 모토로라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원래 그 저기 뭐죠 검색 엔진에서도 제일 먼저 시장을 장악했던 거 야후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구글한테 뺏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 되면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 말씀 주신 휴대폰도 마찬가지였고 또 지금 전기차 시장도 한번 보시죠. 혁신적인 기업 두 개, 테슬라하고 BYD가 거의 두 회사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에서 유일하게 이득이 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적자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 시장을 잠식해 나가면서 그렇죠? 이 시장에서 기존에 있던 강자들을 밀어내고 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AI는 다른 어떤 산업에 비해서는 약간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외로 사람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맞아요. 이 혁신성과 관련해서 10명 쓰던 걸 2명 정도로 그렇죠? 아니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쓰던 것들을 고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혁신이긴 한데 기업 쪽면으로 보면 굉장히 비용이 축소돼서 좋기는 한데 우리 고용 측면에서는 시간을 두고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첫 질문은 코스피만 왜 이래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질문 하나로. 사실 이사님이랑 얘기하면 좋은 게 대본이 없어. 그렇죠. 우린 대본이 없어야죠. 예. 아, 근데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또 신선하게 이사님이 혹시 저한테 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요새 고민되시거나 이런 거 좀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아,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이 계셨으니까 네네. 사실 오늘 코스닥을 왜 이렇게 팔아대는지 혹시 뭐 이제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이전에 한번 해보셨었으니까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팔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너무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PBR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이 낮다라는 거는 그 산업에 대한 전망이 너무 어둡다라는 것을 그렇죠. 반증이기도 하죠. 예. 뭐 대표적으로 이마트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아서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0.2배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씩은 이게 되돌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0.2배짜리의 회사가 0.3배만 가도 50%거든요. 그렇죠. 이 과정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지. 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 흘러왔다. 그러면은 이거 시가총액 큰 애들을 살려면 얘를 팔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코스닥을 뭐 안 좋아서 이런 거 판 것도 있지만 지금 이 흐름이 어쨌든 PBR과 관련된 이런 흐름이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뭐 얘기 나와 2월 달까지 모멘텀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을 좀 채워야 되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텔레그램에서 뭐 PBR 낮은 애들 다 돌아다니고 그런 그 바스켓을 좀 사야 되는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크니까 이거를 막 적당히 사고 뭐 조금 사봐야 의미도 없고 그럼 많이 살려면 얘를 또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런 흐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시장에 돈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네요. 아, 그러네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자금력이 풍부하다라면 그치. 기존에 있던 걸 들고 있으면서 새로운 걸 살 수가 있을 텐데 또 들고 돈을 예. 사면 되니까 자금 유입은 없고 빠져나가는 맞아. 돈은 많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쪽을 살려다 보니 다른 쪽을 팔아야 되는 그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저희 둘이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네. 다른 또 좋은 한쪽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네. 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처럼 음과 양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렇죠? 네. 바꿔 생각을 해서 정말 시장을 좋게 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주식시장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현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면 현재 보였었던 이 상황이 업종만 다른 거지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게 되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다. 그렇죠. 새로운 돈이 사실은 주식시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던 그런 장세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물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거죠. 이제 작년에 공매도 금지 뭐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코스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는 오히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자꾸 일본을 기웃기웃하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사실 이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놓고 보니까 벌써 우리가 해외 투자로는 9조 원 정도가 투입이 됐고 아. 국내 시장에는 2조 원 정도가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와도 부족할 판에 꽤 많은 돈들이 나갔으니 시장 체력은 계속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이 싫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결국 투자자분들이 보시더라도 야 한국 시장이 들어오면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고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제가 볼 때는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우선 정부도 현재 기업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을 저는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대주주들도 사실 자기만 챙길 게 아니라 그래도 주주라는 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데 저도 충분히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과연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던 건지 그렇죠? 사실 너무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맞아요. 배당 정말 짓구리만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기업 하시는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 이미 우리 투자자분들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이미 수준 자체가 거의 미국에 있는 기업들 수준으로 올라와 계세요. 그렇죠? 내가 그걸 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미국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쟤네 저러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 축구 같은 거 프리미어 이런 거 놓고 보다가 맞아. 동네 축구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재밌는 걸 보고 있는데 왜 갑자기 동네 축구를 누가 보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업 나름대로도 노사 합의를 해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뭔가 세련되게 조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가짐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발판을 제도적으로 좀 마련도 해주고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주주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단 마음가짐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선진국 사례를 많이 참고를 해보면서 이 시장에서 뭔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기르면서 사실 좀 더 긴 미래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네.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야, 이제 그러면은 미국으로 해외로 9조 나갔다. 예. 우리나라에서 2조 빠졌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라면 저의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의 헤게모니는 아무래도 한국 시장에서 맞습니다. 나오기보다는 예.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의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안 보인다는 거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미국의 어딘가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오른다면 나스닥이 나서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이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글로벌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 항상 미국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였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고 네. 또 이번에도 AI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혁신이 가장 큰 국가에서 큰 물에서 노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해외 투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또 다른 부분이 하나겠죠.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최소한 우리 정도의 변동성도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워낙 거래량도 많고 또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내 기업하고 국내 기업을 매매를 해보고 해외 기업을 매매해보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하, 그렇죠? 네. 실적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경우도 많고 밸류에이션이 실적이 나왔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아야 돼 하면 그대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실적이 좋게 나와도 그날부터 빠져요. 그렇죠? 갑자기 그 다음 분기는 여전히 불확실. 평생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야 이렇게 놓고 보면 과연 국내 주식을 하는 게 이게 쉬운 게임인 거냐. 맞아요. 정말 이제 극한 직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매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공부를 최근에도 많이 하셨고 너무 똑똑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세론이에요. 그래서 일단 팔고 보자. 어쨌든 간에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죠. 그렇죠. 주가 빠져 왜 그러니까 선반영이래. 예. 에라 그럼 내가 먼저 때리겠다. 그렇죠. 지금 이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면서 계속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사실 어떻게 보면 누구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라 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얘기가 이상한 대로 새긴 했지만 네. 어쨌든 글로벌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혁신.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이 더 많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은 또 우리나라 시장들의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조그만 국가에서 이토록 다양한 업종이 아하. 그것도 이렇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도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력들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산업화할 땐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어떤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꼭 한국은 안 돼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보다 유리한 시장이 어딘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혁신이 어쨌든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는 이번에 뿐만 아니라 원래 그랬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랬죠. 그거는 인정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산업으로 보면 반도체 얘기 한참 했는데 지금 뭐 앞서도 아이고, 말씀드렸지만 네. AI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굉장히 잘 뵙기잖아요. 네. 그렇죠? 패스발로우죠. 예. 그런 것처럼 한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의외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는 뭐 방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방산하니까 사실 업계에서 제가 방산을 최초로 얘기를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맞아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30년간은 사실 큰 전쟁은 없었었거든요. 큰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핵이라는 수단이 생기면서 강대국들의 어떤 전쟁 억제력이 있었었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자체가 사실 분업화, 우린 이걸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옛날에 적이라고 불렸던 국가들 예를 들면 구소련 아니면 동구권 국가들 또는 중국 이런 국가들이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국가들이 대부분 글로벌 제조업 역할을 하면서 여기는 제조업, 이쪽은 소비 이러면서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됐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중 갈등이 주는 의미가 뭔지 사실 이전처럼 도로 편가르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편가르기를 들어간 건데 지금 누가 놓고 보더라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 그렇죠? 이미 한패가 된 게 확실히 보이고 맞아요. 또 서방 국가들이 또 한패가 된 게 보이고 이 어떤 감정의 골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서로 간에 완화가 되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 단순히 높은 게 아니라 뭔가 이게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 갈등이 수많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야흐로 사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전쟁도 있었고 중동이 지금 전부 다
굉장히 확전 인류에도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전체적으로 이런 갈등의 씨앗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서 각국은 방위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전에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줄였던 거를 다시금 이제 뭔가 빌드업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전쟁이 다시 이제 공포가 커지는 그런 시대 서로 핵을 쏠 수는 없지니 재래식 무기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드론 같은 효율적 무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무기가 구식 무기 가지고 안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드론이라는 새로운 어떤 무기를 통해서 전쟁 방식이 바뀐 것도 있었을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나와서 AI가 또 접목이 됐었던 그쵸. 그런 재밌는 사례도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내 생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무기는 그냥 잘 쏘면 됐는데 방어력도 되게 중요해졌죠. 방어력이죠. 내가 전차를 탔는데 타겟이 될 텐데 뭐 포 하나 맞고 죽을 거면 누가 타겠습니까? 그쵸.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각국의 새로운 무기들을 도입을 했을 경우 이에 맞는 새로운 신무기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무기를 제대로 글로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국가가 일단 우리 편끼리만 놓고 보면 사실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이런 정도가 사실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국가들 독일들도 좋은 무기들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서로 분야가 좀 다르다는 다르죠. 점에서 놓고 네. 보면 우리한테 저는 여전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다. 작은 그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쩌면 글로벌이 다시 분쟁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큰 그림을 먼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잘 안 바뀌죠. 그렇죠? 예. 네. 방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차분히 계속해서 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이야기 정말 많이 했고 혁신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 했는데 중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은 너무 안 좋고요. 일본은 막 좋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중 갈등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하. 일본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시면 일본 스스로가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지금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굳이 지금서야 그 효과가 나타나고 일본이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의 도움이 없이 불가능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일본 경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지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예컨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하고 나서 사실 그 당시에 소련이 남아라에서 아시아를 공산화 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했냐면요. 듀퐁이라는 기업을 예를 들면 되게 쉽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듀퐁은 세계적인 화학기업이기도 하면서 방산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보통 특허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일본한테 그냥 다 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잘 만들고 오타쿠 기질이 있는 건 아는데 그만한 기술이 있지는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미국이 아예 전폭적으로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사실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나라가 더 있었죠. 서독이 그랬죠.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써서 그렇죠. 또 역시 독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소련이 또 이제 유럽으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고 예,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경제적인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국가가 되게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열받는 거죠. 그럼요. 아니 뭐 전쟁의 패전국이 갑자기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 얘네 도와줘고 막 얘네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예. 예. 왜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일본은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잘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특이한 성격이긴 한데 그리고 잘 보시면은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일본이 기어들었던 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잘 보면 일본이 흥한 것도 미국 때문이었고 사실 일본이 기운 것도 미국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 써먹은 거다. 예. 근데 이번에 사실 그 갈등 구조에서 제일 큰 데가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시 아시아 쪽에서 놓고 보면 중국을 가장 견제하기 좋은 국가가 일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이 지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유리하죠.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스탠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로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네. 그죠?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뭔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상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일본이 조금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쨌든 미국 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도까지 불렀는데도 안 되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길게 본다고 생각을 해보면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또 그렇죠. 아.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군요. 사실은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음흠. 일본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친미 정책을 계속해서 했었었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한 친미 밀어주는 게 좀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의 기업도 옛날부터 쌌어요. PBR 1배 이하였다고. 그럼 뭐 근데 워렌 버핏이 들어가면서 근데 워렌 버핏이 일본에 투자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비아디하고 TSMC를 팔았어요. 맞아. 그때 일본 5대 상사를 사면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전부 줄였다라는 얘기죠. 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단순히 일본이 좋다가 아니라 이 미중 갈등의 이 골이 어느 쪽을 밀어주고 어느 쪽을 빼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본의 노력도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전략적 파트너로 일본을 최고로 꼽은 것도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다. 사실 인도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 측면에서 사실 일본 증시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 이야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작년 3월이었죠. 막 지방은행 망한다고 하고 할 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워렌 버핏한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미국이란 나라에서 워렌 버핏의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른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워렌 버핏이 BYD 팔고 TSMC 팔고 TSMC 팔고 그리고 일본 기업을 샀다. 동시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단순히 일본이 뭐 노력을 해서 PBR 1배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1950년대에 있었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본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일본이란 국가는 올라가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이 그다 노력했던 것도 있으니까 빚을 같이 봤다라고 보는 게 보다 합리적일 거예요. 야 그러면 일본은 그렇고 중국은? 중국은 사실 누가 보더라도 중국 경기가 진짜 이전처럼 아주 온전히 좋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을 정말 대단한 나라고 이전처럼 경기 활황이 되고 와 정말 대단해라는 소리가 들리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어찌 됐든 많은 투자자들이 볼 때 아 정말 중국은 역시 매력적인 시장이고 내가 기업하기 굉장히 편안한 국가야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을 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이 내수뿐만이 아니라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 국가여서 그죠? 수출이 여전히 자유로울 때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있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구조조정을 잘 마무리할 때 요 세 가지가 맞물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느끼고 계시겠지만 뭐 부동산 관련 구조조정이야 정부의 의지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여러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보고 계실 텐데 중국 들어와서 기업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 싹 사라지셨을걸요?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네. 왜냐하면 반간첩법 같은 이런 이슈들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상 요즘 중국에 들어와서 뭘 하기가 되게 껄끄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정치적 규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기업하기 자유롭지가 않죠. 거기다가 우리가 저도 이제 중국에 많이 가봤고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도 많이 봤지만 미국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 불공정 무역. 그렇죠. 그거는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들 중국에서 결코 실력이 없어서 밀려난 게 아닙니다. 뭐 지금 중국에서 밀려 나오니까 야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일부 기업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랫동안 봐온 거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잘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정치적 장벽이 저는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한 마리도 못 팔았잖아요. 한국 건 못하게 했으니까. 아니 똑같이 열어주고 아니 뭐 중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거 사라고 했으면 한국 거 선택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공정 행위가 있었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누가 보더라도 중국은 글로벌 기업들이 볼 때는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갈수록 봐야 되겠죠. 특히 미중 갈등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여러분들 중국 가시는 분이 있나요? 중국에 2박 3일 놀러 가는 거 한번 쳐보세요. 싼 데는 14만 원도 있어요. 비행기값 호텔 다 하셔도.
그 정도요? 예, 그 정도. 오. 비싼데가 한 2, 30만 원 정도 할 정도로 아무도 안 가니까. 혹시 뭐 설 때 갈 데 없으면 중국 가 보시면 언제든지 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구나. 그렇죠? 예, 그럴 정도로 아무도 안 가요. 근데 그 일본 엄청 많이 가잖아요. 일본만 가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뭔가 앞으로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번에 IMF에서도 네. 올해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를 4.1에서 4.6으로 높였으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도 이거는 조금 지켜보자. 현재 있는 상황만 놓고 보면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하기에도 그렇지만 사실 투자하기도 뭔가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뭔가 기업의 실적을 보고 기업이 커가는 걸 보고 그러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커가는 기업을 공동부유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뺏어가고 그렇죠? 국가가 규제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제가 가지고는 자산을 그렇죠? 맡기기가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매력적인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그래서 뭐 분석은 해야 될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버릴 수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뭔가 투자의 대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실한 게 이제 주식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아 이건 내가 일단 사면 내 거다라는 확실한 그럼요. 인식이 있어야지 예.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네. 중국을 투자 대상으로 삼기가 좀 어렵다. 과거에 옛날에 보면 막 중국 일등주 해가지고 난리 났었는데 네.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요즘에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정말 없는 거 많이 줄었죠. 예, 많이 빠졌어도 그렇다고 또 이제 썩 사고 싶지도 않은. 그게 마치 14만 원인데 예. 여행을 안 가는 것 같은. 뭐 오를 수도 있겠죠. 거죠. 예, 지금 뭐 워낙 바닥이고 홍콩도 그렇고 저는 홍콩 같은 경우는 올해 미국이 금리만 내린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크게 나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왜냐하면 폐쇄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경기가 어려워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달러하고 폐쇄제이기 때문에 그치. 달러가 강세였었을 때 이걸 유지하느라고 경기 부양책을 못 썼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 경기가 어렵다라는 걸 상수로 놓고 사실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 가치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홍콩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ELS와 관련된 네. 이슈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게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테니 이것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금리 인하랑 사실 어느 시기나 이런 ELS들이 낙인이 되고 손해가 확정이 될 때가 바닥이었다라는 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도 많이 고증이 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건데 그러니까요. 사실이 왜냐하면 분명히 ELS 같은 거 들으셨을 때도 정말 저 국가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라고 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 희박함이 온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만큼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홍콩 좀 예. 따르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일본 이야기 너무 재밌네요. 일본에 대한 시각이 단순히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이 뒤에서 좀 봐줬다. 정치적인 선택이 제일 컸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때 TSMC 팔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워렌 버핏이 단타를? 예. 뭐 이랬잖아요. BRD를 왜 팔지? 그러니까요. 그쵸? 지금 뭐 BRD 뭐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대로 그러고 팔았었을 때 그리고 일본을 샀었을 때 선택을 놓고 보면 자명하다라는 거죠. 아마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투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들의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옆에 계시니까 자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